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살다가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옆에 차선에 혹시 신호등에 머물고 있을 때 차를 보게 되면 굉장히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게 되죠. 또한 운전을 하면서나 또 혹시 걸어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좋은 옷을 입고 멋진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고 인생을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비교가 되면서 나 말고는 다 부자인 것 같고 나 말고는 모두 성공을 한 경제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는 미국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 걱정에 스트레스가 심한 미국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 오늘 영상에서 그 내용 함께 짚어보고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미국에서는 2027년, 앞으로 3년이 되는 거죠. 매년 400만 명이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은퇴 나이 60세 이상,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러한 인구들이 4분의 1, 20%, 25%가 돼간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루에 1만 1,000명씩 65세를 맞이하게 되는 미국 역대 최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적정 퇴직의 연령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되고 있고요. 고령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노후 대비의 세이빙, 특히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금에 대해서 소셜 연금이라든지 그 외에 각종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젊은 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퍼블릭 공적 연금이 2034년이 되면 마지노선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의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것이 한편으로는 음지, 노인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하루에 1만 1,000명씩 정년 퇴임 연령인 65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명 중에 3명은 노후 대책이 없다. 미국은 전 세계의 GDP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우리가 말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부자 나라이죠. 1인당 GDP는 $69,288 세계 7위입니다. 그런 미국이 빈부격차가 확대에 따른 이 우리가 말하는 소외계층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한번 짚어보죠. 우리 미국에 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예전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마켓에서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60, 70대, 80대 노인들을 왕왕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언제부터인지 굉장히 보기 힘든 노인들, 시니어들, 어르신들의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소리죠.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증가를 하고 보유재산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이 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산층이라고 하는 우리 다이아몬드를 얘기하죠. 상위서부터 다이아몬드의 중산층이 가장 배불뚝이 형식으로 있었던 이 중산층이 몰락을 하면서 빈부격차 현상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가요? 미국이 말입니다. 세계 경제 1위 대국인 풍요로운 미국의 의외로 빈곤자들이 많다는 뉴스 자주 나오죠. 우리가 들어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충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미국 사람들 중에 아주 지독한 Deep Poverty라고 해서 지독한 빈곤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18명 중에 1명, Deep Poverty. 빈곤선 소득 기준의 절반 이하로 살면서 지독한 빈곤으로 간주가 되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2020년 기준 빈곤선은 1인당 연간 $6,380. 한으로 따진다면 8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인 가족의 경우에는 $13,100, 약 1,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주 빈곤선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연방정부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1970년대에는 미국 인구의 12.6%가 가난하다라고 봤었고요. 1990년에는 13.5%, 2010년에는 15.1%, 2019년에는 10.5%가 가난하다라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약간의 오르막 내리막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가난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이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죠.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 사람들은 무려 3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체 주식 80% 이상을 상위 10% 부자만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스탁의 80%는 상위 10%가 모두 가지고 있다. 중산층 이하의 가구의 자산은 주식 같은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죠.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산층의 몰락이 빈곤층의 증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고금리, 주택의 문제, 내가 집 사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커머셜 론을 갚지 못해서 뱅크럽, 파산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 연장이 되면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빈곤층 증가에 오히려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랫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이 빈곤층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빈곤층에 진입을 하면서 사실상 사회 구조학상으로는 빈곤층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다. 니혼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퇴직소득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2024년부터 2027년 65세를 맞이하는 인구가 매년 410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2020년 인구 조사 당시에는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린 연령대가 60세였는데 남성이 220만 명, 여성이 23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사망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내년에는 65세가 되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왜? 2020년 당시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220만 명, 234만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946년부터 1964년생으로서 금년도에 59세에서 78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것은 1946년생이 62세가 되는 2008년이었습니다. 이후에 출생 연도별로 사회보장연금의 첫 수령 시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앞으로 또 늦어질 거라고 하죠. 고령에도 나이가 들어감에도 여전히 일하는 사람이 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퇴직 인구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서부터 2023년 말까지 65세 이상의 인구는 1,660만 명이나 더 불어났다고 합니다. 앞서서 15년 전과 비교를 한다면 4.3배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12% 수준이었는데 2022년에는 17%로 상승을 했고 아마도 2030년에는 21%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미국에서는 가난한 노인들이 더 많아질까요? 그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퇴직을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가속화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조기 퇴직 그리고 원하지 않아도 잘리는 fired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팬데믹 기간이죠. 65세에서 69세 비노동력 즉 일을 하지 않는 노동력의 인구가 무려 68만 명이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고령에도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트를 가면 캐셔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보이는 모습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도 많은 노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골 혹시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보기가 힘듭니다. 왜? 취직자리가 없는 거죠. 팬데믹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년인 65세 미만의 조기 퇴직자도 다수 발생을 한 거고요. 27%의 미국 사람들은 노후에 저축이 대비로서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개혁이 이에 대해서 시급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인구는 줄어들죠.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한 집에 3명, 4명의 가족 구성원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1명, 2명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명 자체도 안 되죠. 그러면 경제활동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자는 늘어나면서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게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회보장연금. 미국의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SSA죠. 현행 제도 하에서 공적연금이 지급 가능한 시한은 2034년까지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2022년 기준으로 2.8명의 노동자가 연금 수령자 1명의 공적연금을 부담했었는데 2035년이 되면 2.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한 명의 연금 수령자를 위해서 2.3명이 보조를 한다. 한 명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10명 중에 3명은 퇴직할 때까지 충분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처음 드렸던 것처럼 주변에는 잘 사는 사람, 멋진 차를 끌고 다니면서 몇백만 불이나 되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 어카운트, 저축 예금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단 1-2천불 이상의 캐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죠. 미국에서 살면서 중고차 10년 20년 되는 중고차를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차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앤티카를 좋아해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서비스 업체 크레딧 카마의 작년에 조사해서 59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 27%는 퇴직 후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간단히 얘기해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람들은 개인연금 혹시 그 외에 투자성에 내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연금이나 저축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간단하게 앞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현재 인플레이션, 고금리 현상으로서 주택가격은 뛰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퇴직을 하면서 원치 않아도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난한 노인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작년 5월 조사에서는 퇴직 이후를 대비해서 저축한 비율이 백인이 80%, 흑인이 60%, 히스패닉이 56%로 집계가 됐는데 이 범주 안에 아시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연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현금화가 유동적인 현금화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한테 연금 혹은 보험 혹은 내 집이라도 물려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보장제도의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미국 내에서의 경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러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중장기적 최대 과제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미국이 잘 돼 있다라고 이해하는 사회보장제도,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관련 논의가 서둘러 시작돼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정치인들이나 또 재계 기업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걱정하고 부유세 논의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음지에 있는 가난한 개인 미국인들을 위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나 저의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을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11,000명씩 65세를 맞이하고 있는 분위기. 그런데 우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령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자리는 없고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계속해서 사회 문제로 연이어질 수밖에 없을 때, 우리 뉴욕키다리쌤의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미국에서 살건 혹은 여러 세계 나라에서 살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막연하게 오늘 건강하게 살고 오늘 별탈 없이 살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라고 사시겠습니까? 혹은 나중에 내 손주가 왔을 때 용돈이라도 100불 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면서 늘 해결하지 못하는 내 노년의 노후의 문제.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걱정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걱정에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노인들, 병원을 가지 못해서 약국만 전전하는 미국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사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